전에 이 90편의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대상포진이 걸리셔서 막 이 머리가 어머님 말씀에 빠개지려고 할 정도로 아프시고 그게 또 잘못 가면 눈이 실명될 정도로 그렇게 되신다고 하시던데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오늘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9절 시편 90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0편의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뭐 성경도 목사님처럼 91세를 사시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여의치 않아서 아주 짧은 인생을 살든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식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90년, 100년 지진한 중가요?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선교사님이셨고 또 우리 그 대한예수교장의 통합측의 목사님이셨던 그 이 104세 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방지일. 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그 서울의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그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은퇴하신 그분이 방지일 목사님을 이렇게 어디 가시면 함께 동행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함께 그, 그 케어해드렸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04세로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 인생이 구약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사셨어요. 근데 그런 969세든 104든 104살이든 아니면 91세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 시간이 순식간이라. 여기 86세 되시고 84세, 74세 또 여기 또 가장 어린이는 우리 6살 된 어린이도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아주 순식간이라. 그래서 모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버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 우리 인간은 이제 그만큼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인생이라. 순식간, 잠깐 동안 지나가. 지난번에 그 이제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안양 샘벽원에 이제 장례식장을 이제 딱 갔는데 갔다가 전철 타고 딱 오는 전철 기다리는데 그 기차가 쌩 하고 지나가고 아마도 이 제가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100킬로 넘게 달릴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짧은 역사를 이 그 기차가 순간적으로 딱 지나가듯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존재라. 아주 짧게 지나간 그 존재. 그 짧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지나가 버리는 그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또 정말 성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기까지 애를 쓰는데 어떤 분의 그 카카오톡에 딱 들어가 보니까 미쳐야 산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의 이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니까 미쳐야 산다. 그게 한두 분이야.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좀 그 마음들이신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그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그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또 정말 튼튼하게 살려고 정말 바디빌딩도 하고 또 테니스도 치고 가까운 산에 공원에 산책도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존재가 누구일까? 그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가?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존재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갔던 통치자였는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시편 90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땀을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인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뿐만 아니라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으면 그 열매가 떨어질 때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둬들일 때가 있고 아주 제한적이에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강건하면 몇 살이요? 80이십니다. 여기 그 네 분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이분의 연세가 대부분 80장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면 어느 정도 되니까 80. 또 그러지 않으면 70이래요. 어찌하든 7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90세를 사시든 100세를 사시든 그 시간은 아주 주어진 시간 내에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아주 고대 사회에 살던 그 이 수학자이고 철학자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짧되 예술은 길다. 근데 그렇게 말한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인생은 짧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어떤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그 열매는 길다. 미술은 길다. 철학도 길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철학과 그 예술을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이 오래된 찬양,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랫동안 가는 그 찬양과 노래를 만든 그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도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3개월 전에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시름세름 알타가 병원 가시다가 퇴원하시다가 또다시 병원 가시더니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 아주 신속하게 갈 뿐만이 아니라 제한된 그 시간 안에 머물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존재 안에 살아가는데 그러한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시편 90편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이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 그렇게 신속 순식간에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계속 계속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기도하고 나는 무지로소이다. 무지하오니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무식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인생이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박사학위를 따도 결과적으로는 무식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식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나는 무지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겸손한 기도. 하나님, 내 삶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 인제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 짤막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강원도 인제를 딱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이 부대에 딱 들어갔는데 고참들이 엄청 이 그 이 속된 말로 막 그 이 군기를 잡더라. 한참 자다가 막 누가 때려요.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나오라는 거지. 딱 나갔더니 화장실 뒤에서 갑자기 막 군홧발로 막 내리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신나게 맞았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79년도 이야기인데 그 어떤 고참이 그 강원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 보니까
그 제가 이 그 자대 이제 그 군대 생활하기 20여 년 전에 1963년도에 그 임제에서 근무했었던 이득중 중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제 부대에서 이제 그 중령이면 대대장급입니다. 대대장으로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사택에는 이제 그 가족들도 살고 그다음에 그 사택에 이제 그 이 요즘 말로는 파출부가 사시는데 요즘 파출부라고 하나요? 어쨌든 네? 가정 네, 도우미 그분과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가정에 그 이 그 대대장님의 그 사택에서 이제 그 이제 준비하고 밥도 준비해서 대대장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밤중에 그곳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가족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파출부까지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도끼로 가서 다 찌워서 죽인 거예요. 그 화장실 뒤에서 저에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득중 중령이 어떻게 죽었는가 알아보니까 그 이 이득중 그 중령의 가족 모두를 다 죽인 사람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살인자가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갔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 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이 눈이 막 살기가 막 돋잖아요. 무섭잖아요. 모든 이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고재봉 하면은 막 치가 터지는 거예요. 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계속 지나는데 누군가가 그 고재봉이라고 하는 살인자에게 성경을 보내줬어요. 성경. 등기로 소포로 성경을 고재봉 해가지고 딱 보내줬어요. 성경을 받은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살인자가 사형수가 이 성경을 막 뜯어보더니 이 성경을 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판 안에 성경책이 딱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런데 이 고재봉이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주 막 살기가 있고 무섭고 막 치가 떨리니까 그냥 내동댕이 친 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고재봉이 한 장 한 장 뜯어다가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고 사용한.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며칠을 이제 뜯어서 사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볼일 보면서 이 뜯어버린 그 성경책을 딱 보는 거. 볼일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순간 이 고재봉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냥 뜯어버리고 버리다가 어느 순간 딱 있는데 마음에 막 뜨거운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누가 봤을까요? 같은 감방에 있었던 다른 이 형제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살기가 등등했었던 이 눈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풀리고 눈이 풀리고 입술이 풀리고 이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를 감방에 같이 갇혀 있었던 이 형제들이 보고는 이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간수에게 말을 하니까 이 간수가 그 감옥의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책을 다 들고 갔어요. 가보니까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저 같은 놈 용서해 주실까요? 저 같은 놈 사랑해 주실까요?